충남에서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먹거리로 온정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을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충남 한국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원 13여 명이 관내 11개 읍면 110가구에 손수 정성스레 만든 돼지 주물럭과 시루떡을 가득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께서 이웃에 살다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잡숴보신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고 인편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항상 홍성 군민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은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어르신들께서 감사하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곤 하답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 반찬 나눔을 통해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